부분부터 출발했으며 회의사 강화를 거치고 5대4 월정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발생했습니다. 또 통보사, 정보사 등주, 조계종 승강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주로 연기하시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담배로서 불교 포교활동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부산 법무사에서 집회 활동 중이시며 부산 조선으로는 화음경 마녀, 금강경 모가에 있는 각종 경전의 과정인 강의를 하고 계시며 인터넷 카페 영화실을 통해 대중국의 영화성을 다하고 계시는 큰 스님이십니다. 오늘 스님께서는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스님에게 공부를 요하는 청포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들어 합창하고 계십시오.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청포사를 올리겠습니다. 그제 불교 거사림을 인연을 해서 많은 신도님들이 이렇게 추운 날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사연과 이유로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인연으로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불자가 부처님의 인연으로 만났을 때는 그 만남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정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일상에 실천하자고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됐든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떤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서로에게 소득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연 따라서 법회 또는 강의 들어 이제 응하게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열애사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자,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말씀이 법화경에 있습니다. 그 우리 불자는 저뿐만 아니고 누구 앞에 서서 꼭 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소임자가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열애의 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불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만 중생에게 열애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라고 하는 대승 경전의 꽃이라고 하고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라고 하는 법화경에는 우리 모든 불자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사연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열애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열애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애의 심부름꾼이라면은 열애가 우리 심부름꾼에게 무엇을 심부름을 시키는가? 시장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했는데 가다가 잊어버리고 내가 시장에 왜 왔지?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쓸데없는 장을 봐간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참 그 심부름꾼으로서 체면이 없는 사람이죠. 특히 열애의 심부름꾼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무엇을 심부름시켰습니까? 부처님께서 심부름시킬 만한 것은 아니 부처님이 가지신 것을 만중생에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심부름이고 우리 심부름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부처님이 가지신 게 뭡니까? 저는 평소에 부처님의 재산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성도제일 지났나요? 이 성도하신 것,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 도를 깨달으신 것이 부처님의 첫째 재산이요. 두 번째 재산은 부처님께서 만중생을 위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 부처님의 두 번째 재산입니다. 그 깨달음의 깊은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알려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경전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수밖에 달리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재산과 부처님 설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재산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강경에서도 스스로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바 법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고 열애가 설하신 바 법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두 가지를 딱 질문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열애의 재산은 깨달음과 설교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스스로도 물론 공부해야 되겠지만 가는 곳마다 우리가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하나의 이치라도 단 간단한 한마디 말이라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말하자면 열애의 사자, 불자,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망지고 어디 다니다가도 소나 개나 뭐 이런 그 동물을 보더라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중요한 염불 한마디를 합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든지 나무 묘법연화경 하든지 아니면 나무 아미타불 하든지 이렇게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동물에게 들려드리는 것.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말인지 죽이겠다는 말인지 대방광불 화엄경인지 손은 못 알아듣습니다만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의 우리 불자의 부처님 사자 부처님 심부름꾼의 그 마음은 읽어요. 그 마음은 동물도 읽고 식물도 읽고 다 읽습니다. 다 느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꼭 동물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 제목이라도 한번 들려주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염불 한마디라도 들려주고 지나쳐라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것이 부처님의 심부름꾼이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부처님은 스스로 법화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의 대시주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찰에서나 불교 안에서 시주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시주를 하셔야 돼요. 시주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시주를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아무리 훌륭한 시주 그리고 많은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나처럼 훌륭한 좋은 시주를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주다라고 대시주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열애사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대시주 부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시주다라고 합니다. 뭐 양나라 무제는 임금의 힘을 빌어서 저기 해인사나 통도사나 불구사 같은 그런 큰 그리고 훌륭한 사찰을 여러 수천 개를 건립했습니다. 탑도 여러 수천 개를 건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님들을 키워내는 장학사업을 크게 해서 스님들도 수십만 명을 길러냈습니다. 얼마나 큰 시주입니까? 참 훌륭한 시주죠. 하지만은 달마 스님으로부터 그런 시주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달마 스님께서 아주 큰 시주를 했다. 저를 그렇게 많이 지었고 탑을 많이 세웠고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스님들을 그렇게 수행하도록 해줬다고 하는 것을 칭찬을 했더라면은 아마 달마 스님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일지도 몰라요. 딱 한마디, 그야말로 촌철 살인과도 같은 무서운 한마디 말씀. 이 세상에서 부처님 이후 시주라면 가장 크게 시주한 양무제보고, 근데 그 시주는 전혀 공덕이 없는 시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한 사람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고, 한 사람을 크게 신심 떨어지게 하는 일이고, 어쩌면 개종하게 할 불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게 할 만한 그런 무서운 한마디 말씀이지만은 양무제는 워낙 신심이 깊었던 분이라 달마 스님을 오히려 벽관 외도라, 벽만 바라보고 있는 외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 결코 개종을 하거나 신심이 떨어지거나 실망을 하거나 하지는 다행히 않았습니다만은 달마 스님은 달마 스님대로의 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말이 역사에 남았어 오늘날까지 달마 스님, 달마 스님, 오직 달마 스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대체 달마 스님께서 생각하는 시주는 무엇이기에 그런 양나라 무제 임금이 그 큰 절을 수천 개를 짓고 탑을 수천 개를 쌓고 수십만 명의 스님들을 길러내고 이런 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마 스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가. 또 부처님께서 스스로 나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시주다, 대시주다 라고 분명히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당신이 밥 한 그릇 누구 준 적이 있습니까? 뭐 어디 옷 한 벌 누구 준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평생 옷 얻어 입었고 밥 얻어 먹었고 잠자리 얻어서 자고 절 누가 지어주는 거 거기서 기거하고 제자들도 거기서 키우고 제자들 먹고 입고 하는 거 전부 신도들이 다 대줬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주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가? 부처님이 뭐 거짓말을 하신지도 없고. 달마 스님 또한 양무제의 그 큰 시주를 부정하고 나섰는데, 달마 스님께서 무슨, 가슴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 말을 우정할 사람도 아니고 진리에 맞는 말만 하셨지 진리도 아닌 말을 달마 스님이 함부로 했었을 리도 없고 이 두 분은 한 분은 불교의 창시자이고 한 분은 그야말로 달마 스님을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 내지 오늘날 서양에 전해진 선불교라고 하는 제2의 불교를 창시하신 달마 스님이십니다. 제1의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창시했다면 제2의 불교는 달마 스님이 창시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서가모니는 밥 한 그릇 누구에게 시주한 적이 없고 옷 한 벌 누구에게 보시한 적이 없으면서 내가 가장 큰 시주다라고 했고 달마 스님은 그야말로 옷과 밥과 먹을 것과 의식주 일체 큰 뛰어난 중국 불교의 예술적인 그런 거 회화나 무슨 조각이나 탑이나 온갖 사찰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유수원 사찰은 거의 혼자 다 이룩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덕이 없는 것이다. 시주가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 그것은 시주를 했다 하더라도 시주가 아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공덕이 하나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제 1차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님의 재산을,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다니면서 나눠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처님의 재산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나눠준다면은 우리도 정말 부처님의 제자여 부처님의 심부름꾼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주 부족하지만은 시주하는 사람, 시주자의 명단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가져본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대시주라고 한 데 있어서는 부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존재의 실상, 참되고 바른 이치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거 하나 놓고 부처님은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시주다라고 했어요. 또 달마 스님의 내용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진실한 가치와 존재의 실상, 여기에 이미 어마어마한 공덕과 한량없는 복덕과 이것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것 밖에 밖을 향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떤 가시적인 것만을 쫓아가면서 그것으로서 하나의 보람으로 여기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의 원리, 유정, 무정, 삼나, 만상의 존재 원리는 그만두고라도 사람에 대한 존재 원리, 그야말로 사람은 천지지간 만물지중의 유인이 최귀라고 하는 유교의 말씀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까지나 1차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진정한 실상, 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일깨워준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시주가 없다. 부처님은 그것으로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는 시주다라고 했지 다른 거 가지고 시주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는 다 사람으로서 수십 년 사람으로 살았고 살아오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연구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그거 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고 참선도 많이 했고 별별 궁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파악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듯이 그렇게 가르칠 줄 알면은 우리도 아주 정말 훌륭한 시주, 어마어마한 시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처럼 부자가 돼요. 부처님처럼 부자가 돼요. 시주 많이 하면 부자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시시한 거 시주해가지고는 그렇게 부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부자밖에 안 되죠. 부처님처럼 큰 부자가 되면은, 되려면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참되고 바른 이치, 특히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참되고 바른 이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깨워 줬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짓게 되고 부처님같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제가 근래 부처님은 부자다, 따라서 우리도 부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래 가만히 철이 들고 보니까 사람들 승속을 막론하고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 없이 부자 되기를 원하니까 부처님에게는 여러 가지 다정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부자 되는 요소를 뽑아내가지고 그 점을 부각시키면 이게 아주 그 먹혀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부자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 부처님이 부자라 하니까 모두 처음 들어서 어안이 벙벙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이런 회관 빌리라면 착각 빌리잖아요. 부처님 힘입니다. 사람 모으라면 착각 이렇게 사람들 몇백 명 이렇게 착 모입니다. 이 전부 부처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거제도라서 저기 통사 같은데 못 가보셨죠? 멀어서. 통사 어마어마하게 큰 절입니다. 영축산이라고 아주 좋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 한 마을과 같은 그 사찰이 통도사입니다. 그거 다 부처님 집입니다. 그 산이 전 부처님 산이에요. 부처님 집이에요. 그게 영축산 통도사 같은 그런 그 집을 가진 부자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통사 같은 그런 큰 절이 어디 통도사 하나뿐입니까? 불국사, 해인사, 범어사, 이웃 쌍계사, 법주사, 그런 절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60개 사찰, 관광사찰을 60개 사찰로 이렇게 꼽는데 한 60여 개 사찰이 됩니다. 요즘은 새로 생긴 사찰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사찰이 또 많습니다. 그거 전부 부처님 집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남한만 계산하는 거예요. 전부 부처님 집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가 그거 미처 생각 못했어요. 도대체 부처님은 무슨 복을 지어서 식시지도 않았는데 뭐 통도사, 해인사, 불국사 절 지으라고 식시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갖다 지어서 바치는 거예요. 누가 지어서 갖다 바쳤든지 간에 저절로 지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세상 제일 가는 명찰, 제일 가는 명산에다 명찰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집이라고 탁 부처님 모셔놓고 삽니다. 참 생각해보면요. 부처님에게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설명해놓은 경전도 많고 또 우리가 그냥 대강 살펴봐도 수만 가지가 됩니다. 부처님은 그 중에 아주 시시한 거 부자라고 하는 이 일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부처님은 그런 분입니다. 큰 절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째 그런 큰 재산을 부처님은 소유할 수가 있었던가. 부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서 복을 얼마나 어떻게 지었기에 오늘날 그런 부자가 되었는가. 전 세계를 우리가 굽어보면 뭐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만을 우리가 계산해서 보더라도 그 부처님 재산이 뭐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복을 어떻게 지었기에 저런 부자가 되었을까? 나는 그 점을 근래에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부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는 이것도 지나가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 부처님은 참 부자라는 거,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이걸 부각시켜서 우리가 좀 불교를 선전하는 게 참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째 부처님을 부자로 저렇게 속되게 표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점을 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복 지은 것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도대체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준 적도 없고 옷 한 벌 준 적도 없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적 부자까지 되는가? 뭐 정신적인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는 그만 두고 우리 모르니까 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는가? 바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참되고 바른 이치. 참되고 바른 이치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했어요. 그걸 시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주하면은, 그렇게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부자 되려고 오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 한 권씩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시주를 했습니다. 그 아주 기분 좋은 책 제목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당신은 부처님, 보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야. 누구든지 보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야. 당신은 부처님.